이번 시간 섹션 5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는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처럼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설명에 나온 대로 그 비교식 재무제표 만들 때, 비교식 손익계산서 만들 때그 전기분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 만들 때 작년 거, 올해 거 이렇게 두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작년 거 자료를 결산 및이 재무제표에 점유지표 안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입력할 수 없고 여기에 자료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하는 거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얘가 자산부채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부채 자본은 이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채권 채무는 받거나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장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들은 수익비용이잖아요. 수익비용은 이제 결산 시에 소멸시켜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수익비용을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용도가 이 비교식 손익계산서 만드는 부분에 전기분 자료로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고 문제 풀면서 메뉴를 설명하겠습니다. 입력 방식은 전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유사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교재 봐주세요. 예. 손익계산서가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매출액, 매출원가, 그다음에 매출총액,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보고식이라고 그러죠. 이 보고식 손익계산서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론 시험 많이 나옵니다. 좀 외워놓으셔야지 좋습니다. 어디까지 외우면 좋다고 했냐면 영업이익까지 외우라고 그랬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되고 이런 거 예. 이렇게 빼면 매출총익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그 다음에 매출총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뭐가 돼요?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이익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도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이게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차감조 순익 마지막에 소득세를 빼면 당기순익 되는 거. 이 영업이익까지는 외운다. 이론 시험을 위해서. 자, 그리고 매출원가도 공식 내고라고 그랬죠? 매출원가는 기초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더하고 기말에 팔고 남은 거 빼면 이게 팔린 거다. 이 공식도 외우시고요. 프로그램에 자료 넣을 때는 그 전기분 재무 상태표처럼 계정 과목만 넣는 거예요. 즉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거든요.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입력하러 들어가면 이세 개를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세 개가 필요사항이거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단기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는 이 매출원가 한 줄만 표시하면 안 되고 기초, 단기, 기말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뉴가 뜹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계정 과목을 쭉 넣으시면 완성이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해도 뭐예요? 직접 넣어봐야죠. 예. 첫 번째, 상품 매출부터 넣는 거죠. 호두 자리에 한글로 투자. 좀 타이핑이 빠르면 세 글자까지 치셔도 되거든요. 미리미리 세 글자까지 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코드번호 알면 코드번호 쓰고, 타자가 느리거나 처음이시면 두 자만 치세요. 호두 자리에서. 상품, 엔터. 상품 매출, 엔터. 1억 2,100만 원인데, 동그라미 6개는 플러스 키 2번 누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죠. 이렇게 상품이라고 쓰고 엔터. 상품 매출원가. 네, 상품 매출원가에 손익계산서 그 3개, 기초, 단기, 기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나서 보면 이 창이 뜹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거 수기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글을 쓰고 하면 됐는데, 이게 프로그램 사용할 때 이렇게 안돼 있으니까, 프로그램 수기로 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넣냐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한테. 그러니까 상품 매출원가를 일단 쳐봐라. 그런 거예요. 치면은 나온다. 그거 넣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되고, 얘가 중요합니다. 기초하고 단기, 그 전년도 거 말하는 거 기초는, 예. 단기, 전기 거겠죠, 예. 전기는 얘가 단기잖아요. 그 다음에 기말은, 어서 이게 자동으로 들어왔죠. 수기로 할땐 직접 펜드로 썼는데, 기말은 팔고 남은 상품이니까. 이 팔고 남은 상품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서 매출 원가 나오는 거고, 프로그램은 좋은 점이 뭐냐면 한번 입력한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입력하지 않게 해줘요. 이게 중복되는 자료 입력을 안 해줘야지 쓰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있잖아요. 2천만 원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한 거예요. 우리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팔고 남은 상품 2천만 원 넣었거든요. 그 자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아주 가끔씩 내는데, 만약에 기말 상품 재고액에 데이터가 입력이 안돼 있다면 여기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그 상품의 잔액이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상품의 잔액이 이 정기분 손익계산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입력이 안돼 있거나 이 금액이 잘못돼 있으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그 상품의 그 계정 과목에 있는 그 금액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중요라고 쓰십시오. 그래서 교재에도 그걸 좀 중요 표시했습니다. 예. 가서 그 확인해 볼게요. 예, 이 부분. 자, 메뉴 확인할 때 이거 전체 모듈 버튼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기초, 아,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상품 봐보세요. 2천만 원 맞잖아. 이 금액이 똑같은 거니까 손익계산서의 그 기말 상품하고. 한번 넣은 걸또왜 넣게 하냐. 그래서 안 넣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요. 거기 가서 고친다. 여기서 고쳐야 된다라는 거. 이 상품의 이 금액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잘못돼 있으면. 이 시험 문제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하나 보여주고 틀린 거 고쳐라. 이렇게 내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관련된 거 있다면은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쳐야 되는 게 있다면 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런 거좀 쓰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루 내리고 이렇게 다음 메뉴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보더라고 계속 가르쳐줘도 예, 이거 더 좋은 거 이게 이렇게 가도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만드는 거니까 상품 매출 원가 계정에 이어서 이제 판관비를 넣어야 되겠죠? 예, 급여부터 예, 운반비까지 넣어보겠습니다. 판관비를 다 넣었는데, 이렇게 판관비 쭉 넣으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넣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토탈 금액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보이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이 직무라고 일치되는지.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넣어보겠습니다. 네, 다 넣습니다. 그 소득세는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당기순이익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일단 다 넣어놓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누락되거나 잘못 임의된 걸 고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품 비익을 입력을 아예 하나를 안, 입력을 안 해놓거나, 또는 뭐 기부금의 금액을 잘못 입력해놓거나, 그리고 고치라고 나오는 거죠. 상품의 출원가도 숫자가 틀리게 내거나. 그러면, 누락된 거는 하단에다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하단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넣으면 돼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처럼. 그럼 금액이 틀린 거는 금액을 고치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이거죠. 상품 매출원가의 금액이 틀렸는데, 그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렸을 때, 그 부분을 여기서 고칠 수 없다. 이게 똑같은 데이터는 연결돼 있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원리가,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이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기분 자료 입력하실 때 프로그램에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넣고, 정기분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